리턴 지난 이야기. 우리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산 것 같아. 자수하자. 달려! 이제 아줌마는 안 믿어. 민영아.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 새끼. 나를 똥배 그렇게 만든 범인이었어? 최자희 씨, 당신은 연미정, 안학수, 고석순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얘기들 해요. 편히 얘기하게 좀 나가주실래요? 아, 그럴까. 너 좀 쉬게 하려고 이쪽으로 불렀어? 너 왜 조심성 없이 그런 행동을 했냐? 칼도 좀 잘 숨기지? 네가 그 칼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될 줄 알았냐? 이런데 두 번씩이나 오고. 너도 참. 이 자리가 네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냐? 니들이. 잊었어? 네가 운전했어. 네가 버리라고 했다고. 너도 뭔가 잊었나 보구나. 최자의 집에 불 지른 게 누군지. 염씨 아저씨한테 불 지르도록 시킨 게 너희 아버지 오 회장님이잖아. 미정이가 그래? 와인바 차려주고 그 비싼 월세 다달이 다 내주고 그게 다. 조용히 해라. 최자이가 그렇게 독이 바짝 오른 이유가 비단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 아니겠냐? 미정이까지 죽였을 때. 그만해. 그래도 친구라고 위안답시고 애 좀 썼더니. 고생해라. 얼굴 많이 상했네.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나라 씨. 대체 이 남자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가 끝이다 싶으면 또 바닥이 보이고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싶으면 더 밑바닥을 드러내고. 우리 달래, 우리 아이들한테 난 자기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네? 평창 패럴림픽 개회식에서는 남북한 공동 입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달래야. 다음 소식입니다. 씻으러 가자. TV 법정쇼 리턴의 진행자이자 유명 변호사인 최진희 씨가 2017년 팔찌 이모다. 2018년 응? 2월까지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발생 지역이 다른 세 건의 살인 사건을 두고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다. 달래야. 방역사대로 수사를 전환했습니다. 먼저 약체하고 있어. 고지방경찰서 응. 방역사대는 최자희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최자희 씨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강력 1팀입니다. 아이고, 광역수사대에서 웬일이십니까? 독고용 경위를 왜요? 뭔데? 로마 숫자 사건에 합류시키라고요? 아이고, 우리 똥배우네. 잘 있었나? 엄마, 오늘 형이 아주 맛있는 거 가지고 왔어. 짜란. 엄청이 그리웠을 것이다. 자, 그러면 자, 똥배 한 잔.
이건 앉아. 자. 너 안 마시면 네 것도 내가. 마시고 싶지? 그럼 빨리 눈 떠. 눈 떠서 마시자. 또 한... 엄마, 시끄럽지? 시끄러우면 빨리 눈 떠가지고 연막 줘. 되돌아봐. 동배야. 빨리 눈 떠가지고 되돌아봐.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동네야. 저희 미안하다. 아무리 사부치고 대돌고 면박주도 좋으니까 제발 눈 좀 떠라. 이게 정상이지. 쟤들이 사건 뺏어갈 땐 언제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자, 왔어요. 왜 하필 납니까? 맷정도 정이라면서요. 이제 도끼도 빼시고 농담까지 다 하시네. 근데 혹시 당신 계획에 나까지 포함입니까? 내가 촉법소년 출신이라? 내가 개인사가 있다고 해도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알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작해봅시다. 공모 관계부터 정리해보죠. 김정수, 태민영, 김동배를 아십니까? 방역수사대에서 나왔습니다. 접견을 거부하세요? 변호사 필요 없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달래 아빠 사건이요. 알아보니까 제가 언니 어머님 집에 있는 걸로 오해하고 절 찾으러 언니 오피스텔로 간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집에 형사가 먼저 와 있었다는데. 나도 모르겠어. 형사가 그 시간에 왜 내 오피스텔에 있었는지. 현관문도 망가져 있었고. 제가 이 사건에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나랑 너는 감당하기 힘들어. 제가 못 믿어오시군요. 못 믿어온 게 아니라 그냥 부담 주는 게 싫어.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도 돼요? 언니가 연쇄살인의 용의자라니,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반갑네. 이건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진실은 내 변호인만 알게 될 거야. 저라도 괜찮다면 제가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아도 될까요? 아무래도 안 되겠죠. 진짜 내 변호사가 되고 싶어? 어떤 진실과 마주선다고 해도? 결혼 말고 내 의지로 무언가를 다 시작하게 된다면 이 사건이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짜증나. 태석이 이 새끼 아직도 나를 알로 보고 있다 이 말이지. 최자의 집에서 인호가 형사를 죽였다는 거, 그건 또 뭐야? 범아, 사람을 죽일 때 말이야, 살인을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고사. 아니면 그 영화처럼 강도겠지. 범아, 준이 부탁한다. 야, 태석이 이 새끼 잔대가리 엄청 굴렸네. 아이, 그러니까 그래서 준이를 나한테 맡기고 김실장 시켜서 인호랑 엮고. 우와, 이거 진짜 이씨. 뭐야? 그럼 다음은 나잖아. 안 되지. 내가 먼저 제키면 되지. 못해서. 드시고 얘기들 나누세요. 형, 가. 야, 내가 미정이 누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 뭔가 약간 미드 같지 않냐? 아니 봐봐, 어? 남자 주인공 둘이 경찰서에서 딱. 야, 마셔. 어? 이 서장실에서 면회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다. 이미 태석이하고 여기서 얘기 나눴다. 태석이가 왔었어? 어, 그제 왔다 갔어. 뭐래?
너는 알 거 없고 용건이나 말해. 야, 너 재수 씨 일로 아직도 삐친 거야? 용건이나 말하라고. 너 최자애한테 왜 찾아간 거냐? 그건 별로 너한테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해봐. 내가 뭔가 조금 깨름직한 게 있어서 그래. 말해봐. 거기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건지. 달래하고 통화를 하다가 나라고 달래가 최자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집 주소를 받아서 찾아간 거야. 근데 형사는 칼로 왜 찔렀어? 변호사한테도 얘기했지만 내가 찌른 거 아니야. 그럼? 사고였어. 사고? 어. 현관문이 부서져 있더라고. 우리 나라하고 달래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덜컥 겁이 났어. 그래서 급히 들어갔지. 벽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 아줌마 어디야? 책장 너머로 방이 하나 있더라고. 방? 방. 책장 옆으로 밀려 있었고 그 뒤에 방에서 칼을 든 그 형사가 나타났어. 그때 몸싸움이 벌어진 거야. 둘이 같이 균형을 잃었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 형사가 칼을 찔렀어. 난 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지. 내가 알아보니까 니네 집에서 그 형사 찌른 칼까지 나왔다고 그러던데? 나도 그게 이상해. 내가 현장에 흘리고 간 칼을 태석이가 가지고 있더라고. 태석이가? 응. 나는 그 칼을 받아서 태석이가 시킨 대로 우리 집 차고에다 숨겨뒀지. 이미 TV에서는 용의자가 공개 수배까지 된 상황이라. 어설프게 증거를 들이밀었다가는 허사가 될 수 있다. 연미정 사망 추정 시간 최자의 변호사는 변호사 연수가 있어 일주일간 일본으로 출국한 기록이 남아있다. 연미정을 김정수가 죽이고 안학수 사망 추정 시간 2월 11일 오후 김정수는 유치장에 있었고 최자애는 납골당에 있었다. 그렇다면 안학수는 태민영이나 김동배 둘 중 한 사람이 죽였다는 결론이다. 김원혁. 응. 2월 1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동배가 어디 있었지? 글쎄. 그날 제 생일이어서 동배 선배님이 점심 사주셨는데. 확실해? 네, 맞아요.